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홈복의 배. 홈복 많이 치시죠? 저도 처음에 테니스를 레슨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동호회 활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홈복으로 시작을 했고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과도 계속 홈복을 치고 여자분들이 잘 안 뜁니다. 처음에는 못 뛰었다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테니스의 스킬적인,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더 좋으시니까 같은 공이 와도 좀 더 빠르고 더 잘 뛰시는 것 같아요. 감각도 더 있으시고 짧은 공이라든지 뒤에 로빙이 온다고 하면 남자분들이 다 공을 뛰게 돼요. 굳어지는 것 같아. 홈복만 가면 특히 남편이 있으면 나의 마음 편한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뛰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분들도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또 홈복을 쳐보신 남자분들 아십니다. 못 뛰어, 안 뛰어. 저는 100% 안 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커버해야지라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세요. 내 공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뛰고 있어. 왜냐? 커버해야 되거든. 이거 못 뛰거든. 이 짧은 공이 여자분이 못 뛰어 잘. 20가지 경험치에 의하면 뛰지 않아. 내가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엄청 무리해서 치는 거야. 내 공인데 왜 기어들어? 막 그. 제 파트너십이라는 호흡을 맞추다 보면 아시겠죠. 어떤 분은 뛰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안 뛰게 되니까 판단으로 안 뛰어도 되겠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도달할 때까지 일단은 뛰게 됩니다. 경험치상 그렇습니다. 대회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그래 네가 잘 치니까 네가 더 쳐 이렇게 되잖아요. 너가 더 잘 치니까. 근데 이제 연습 게임이야. 나 연습하려고 했어. 근데 이 과도한 이 욕심으로 이 나의 파트너 남자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걸 다 뺏어 쳤어. 에러가 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고 싶죠. 일반 동호회에서 이제 그런 멤버면 천분철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를 못 믿으시지 뭐, 내 탓이지 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커플일 경우, 저희처럼 부부라든지 커플이 치는 경우 이 눈빛이 좀 달라지죠. 네가 뭔데 들어와. 아니면 한마디 하죠. 뒷꼬나 잘 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게임 때는 이게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두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연습 게임이란 게 모든 게임을 이겨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소소하게 홈복을 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일반 상황에서는 그런 파트너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내가 커버할게, 저거 커버할게, 여기까지 내가 뛸 수 있어, 여기는 좀 뛰어줘서 고마워. 너무 어비어스하게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나 준비했는데 갑자기 네가 들어와서 에러를 내?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